기아의 K3 스마트 키를 디스플레이 키 TK800으로다가 개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납땜 포인트를 찾는 방법이고요. 저렇게 해서 접지 포인트를 찾은 다음에 그 반대쪽에 연결을 하시면 그곳이 납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찾는 법은 아시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처음에 항상 찾는 법이 나오니까는요. 테스터기를 가지고 찾는 법 영상 두세 개 정도만 시청하시면은 쉽게 찾으시는 법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찾았던 납땜 포인트에다가 이제 케이블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납땜은 아주 잘 됐고요. 제가 이건 현미경으로다가 확인도 했고 그리고 테스터기로다가도 한 번씩 찍어서 쇼트가 났나도 확인을 검증을 다 했습니다. 이제 버튼 쪽을 맞췄으니까 이쪽은 이제 전원 쪽이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이 플러스고 오른쪽이 왼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이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빨간색이 플러스입니다. 마치고 저렇게 가조립 후에 테스트를 해보고요. 지금은 LED가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가조립 후에 테스트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작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절연 실리콘 처리하고 난 다음에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도 당연히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터치도 물론 잘 되고 있고요. 터치랑 버튼은 한 개의 선으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작동이 되면 당연히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K3 디스플레이 키로 개조하기를 모두 마쳤고요. 작업이 필요하시면 아래 카톡 아이디나 카카오 채널 회사원 원이로다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